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그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세포는 건강하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힘. 그 힘을 기 또는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가 막히면, 생기가 없어지면 유전자는 작동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기, 힘이 중요하다. 이 힘을 우리가 기 또는 생기라고 말하지만, 힘, 또는 힘력자, 이것이 기다. 또는 생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기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힘의 본질. 진선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받는다. 선을 알면, 선을 알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꺼졌던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그때도 이 꺼졌던 유전자가 짠 켜지면서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선미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사랑은 선해요, 악해요? 그런데 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왜 그래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눈물 나오리 뭐 그렇게 있어요? 기쁨의 씨앗이 돼야지. 왜 눈물의 씨앗이 돼?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유행가가 많죠. 맞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사랑 안할 때는 눈물 흘려야 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랑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사랑을 왜 했던고 후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노래까지 만들어요? 사랑이라면 그다음 뭐죠? 하지 말 것을 괜히 했다 이거야. 응? 아시겠죠? 왜 사랑이 그 뭐예요? 그 사랑이 유전자 꺼요, 안 꺼요? 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야. 이런 사랑은 유전자 꺼버립니다. 골치 아파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유전자 끄는 거네? 괜히 사랑했어.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렇게 속상한 게 많습니다.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 아니에요. 저거 좀 꺼주세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사랑은 왜 우리를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나게 해요? 조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건적.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할 거야. 그거예요.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은 그렇게 선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울 것도 없어. 사랑에 뭐가 없을 때 아름다워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해주면 너는 반드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를 해줘야 돼. 그 주인공이 저기 계신 거구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들 모두의 사랑이 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이기심이야.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네, 욕심이야. 그런 이기심이요, 욕심을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하고 있으니 속상할 수밖에 없죠. 왜? 둘 다 이기적이니까. 둘 다 이기적이니까. 둘 다 바라는 게 있고, 둘 다 요구하는 게 있고, 둘 다 조건이 있어. 그러니 싸우고 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저는 그 절대로 거칠게 주례사는 안 해요. 솔직한 주례사.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도 진짜 참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례사를 부탁하면 저는 미리 경고합니다. 주례사 내용이 어떨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거의 100% 싸울 거라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안 싸우면 내일 싸울 거고. 왜?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사랑이 괴로운 거야.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울 때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모성이에요. 엄마는 애기에게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사랑.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조건적 사랑은 그 본질 자체가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내 뜻대로 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불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가 남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서로 서로가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적인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지금 이 신랑 신부들도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딪힌다. 오늘 밤에 부딪힐 수도 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두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 한 이 결혼은 후회할 수 있는 결혼이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모든 결혼은 후회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결혼. 왜? 그 결혼의 알맹이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래서, 아직도, 이 두 부부는, 지금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고, 부부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되기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 이 결혼식은,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언제 이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아하,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었구나. 그래서 서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 나는 지금부터 이때까지 해온 사랑이 다 조건적이었구나. 그것은 결국 나의 무엇에 불과했구나? 이기심과 욕심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드디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 부부는 참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참된 부부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이 주례사를 마칩니다. 뭐 주례사를 그러면 아 신랑 이상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이거는 뭐 그 뭐 그렇게 폼도 탁 차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뭐예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을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선미, 진정한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은 어떤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은 무슨 사랑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적 사랑 또는 참사랑 또는
은혜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인데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생기의 생기를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생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한다. 예, 네. 이 살게 하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기, 그를 생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제 지금부터 생명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 생명 이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뭐 미모가 중요하다, 뭐 어쩌고 어쩌고 해도 생명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은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 생명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미모가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아주 평판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물이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들 뭐 물이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 맞다고 그럴 테지만 그 틀린 말입니다. 물이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도 어떻게 살리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인간 흙 맞아요. 화장해 하니까 뼈를 막 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통에 넣어준 이 조그만한 단지에 넣어주는데 뭐 흙이야. 그 인간의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의 원료는 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네, 눈도 만들고, 예, 네. 아, 안에 혀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온갖 세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유전자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만들고 난 뒤에 인간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돼. 이 컴퓨터를 신품을 쫙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죽어 있어. 이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생기다.
그래서 생기의 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각종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아도, 온갖 가르침이 많아도,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책, 즉,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다 라고 가르치는 책은 성경 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책을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렸다. 죽은 사람을 뭐요? 하나님 살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책은 생명책으로 불리우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차,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야. 그러면 그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은 다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누구라도 사랑해요. 원수라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존재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에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예, 더 은혜를 주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나니. 이런 놀라운 책이야.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사랑, 우리가 가진 사랑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지 도대체 믿을 수 뭐요?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생명 이야기. 그래서 성경책을, 성경책은 그 내용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인간의 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며, 여러분 몸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로 접근한다.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래서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착 켜서, 그렇죠?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가지고, 유전자가 팍 켜져가지고, 이 암세포를 향하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죽어버렸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해 주시고 계셨다 말이에요. 근데 뭐를 보면 이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김정은이가 암에 안 걸린 것만 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김정은이 그 자식 같으면 하나님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건 우리들의 조건적 욕심에 불과하대.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빨리 암 걸려서 뭐예요? 하나님 저거 좀 안 해줬으면. 그게 우리란 말이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김정은이까지도 저렇게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뭐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기 수가 있지만은, 정말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그래서 암 같은 병에 덜컥 걸리면 내가 하나님, 그래, 내가 새벽 기도도 많이 빠졌지. 십일조도 잘 모여. 안 낸 건 사실이야. 이랬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꾸 조건적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가 막히게 속상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예. 네. 여러분, 부모로서 속상한 거. 제가 딸을 둘이를 길러봤어요. 두 딸이 연년생이야. 나는 죽으라 하고 두 놈 다 어떻게 지극히 사랑했는데. 한참 키우다가 한 열몇 살쯤 되니까 한 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언니만 사랑. 그 다음날 또 언니가 뭐라 그래요? 아빠는 동생만 사랑.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 다 사랑받은 일이 없대. 여러분, 이 비참한 일이야. 하나님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랑받은 적 없대.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동안 이렇게 해서 암 안 걸리도록 뭐예요? 열심히 사랑을 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점점 들어가면서, 야,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랑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더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이요. 생기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또 성경에서는 이거를 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셔서, 유전자 많이 켜져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사업이 잘 되고 해서 더 돈을 더 많이 벌다가 그래야 더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병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복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야 이게 멋있지. 복이란 게 뭐예요? 세상에 여복이란 것도 있대요, 여복. 여자가 줄줄 따라다니는 게 여복이래. 여러분, 여복이 많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여자들의 그 온갖 권모술수에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왜요? 물은 물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만들어놓고 뭐만 먹이면 살아나? 물 먹이면 아니거든. 물은 물이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물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 아니다. 산소도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산소 호흡시킨다고 살아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처럼 오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뭐 나중에는 뭐예요? 그대는 나의 생명이래네.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딱 정리합시다. 생명은 정확하게 뭐가 생명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은 눈물에 씨앗이고 사람 잡는 거라니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스트레스의 출발점이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다. 박사님, 모성애는 인간이 하는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 모성애가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같은 거라면 아기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아기 죽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적 사랑 중 살아나야지. 그런데 안 살아나잖아요, 아기가. 그럼 왜 그럴까? 성경 보면 하나님은 죽은 아기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인간 엄마의 그 모성애 가장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왜 죽은 아기를 살리지 못할까요? 무조건적인 그 끝에도 결국은 조건적입니다. 왜? 우리 아기라야만 사랑해. 그렇죠. 옆집 아기는 죽어도 별 관심 없어. 그러니 우리의 내 아기일 것이라는 뭐가 붙어 있어? 조건이 붙어 있어. 하나님에게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십일조 안 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댕겼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야말로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신품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저절로 작동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전기를 공급해야만 작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컴퓨터와 마찬가지 생기를 받아야만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 자,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린 것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죽어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이야. 놀라운 힘이야. 네? 놀라운 힘이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하고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좀 켜져야 돼. 그렇죠? T세포 속에 지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지금 기가 막혀서 꺼져 있어. 그 유전자가 빨리 켜지면 돼.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꺼진 유전자 하나 정도 켜주는 것은 그거는 세발의 뭐예요? 피다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과연 내가 이 뉴스타트로 내 병이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연 죽은 생명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한번 뭐예요? 여러분이 과연 살아나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신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암 환자가 아니라도, 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이 오면 죽은 것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좀 달라질 거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뭐예요?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이 좀 뭐예요?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돈이 생명인 것처럼, 명예가 권력이 생명인 것처럼, 예. 네.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생명이 있구나. 하, 참, 놀랍다.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 없는 사람이라 그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린 사람이 살려면, 뭐가 다시 들어오면 돼?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요. 그거는 이 컴퓨터의 생명이 전기야. 그렇죠? 여러분, 전기, 방전 다 되면 얘 컴퓨터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죽은 컴퓨터 다시 살리려면 뭐가 들어오면 돼? 전기 다시 꽂아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방전이 돼서 완전히 꺼져버리고 죽은 것을 내가 보고 갔는데, 한 4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오니까 이게 켜져. 그러면, 돌아 살아나서 컴퓨터가. 그럼 이건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전기가 다시 누군가가 충전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생명을 다시 뭐예요? 넣어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냉동 금붕어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얼어 죽은 금붕어가 다시 녹이면 뭐예요? 다시 팔딱팔딱 살아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금붕어보다는 개구리, 미국에 어떤 개구리가 사는데, 이 개구리는 산에서 살아요. 숲속에서 사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오면 얼어버려요. 자, 얼어버리는데. 그래서 얼어서 겨울 내내, 3개월, 4개월 동안 얼어 있어요. 얼어 있다가, 이제 봄이 오면 도로 살아나요, 녹아서. 아시겠죠? 도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처음 발견하고, 아무리 신문사, TV 방송국에 제보를 해도 믿지를? 겨울 내내 얼어 죽어 있다가, 봄이 오면 산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뭔가 잘못 본 거다 해서 말을 안 들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생물학. 이 학자들이 이제 금붕어 같은 것도 뭐예요? 얼었다가 녹이면 뭐예요? 산다는 걸 발견하고, 하하, 이 얼면 반드시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가면 죽지만은, 이 컴퓨터에서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방전이 되어버리면 죽지만,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나는 것처럼, 금붕어도, 개구리도, 인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죽은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뭐예요?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분명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와가지고 정식으로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뭐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쉽죠. 뭐 맥박 안 뛰고 혈압 재봐도 없고, 예, 심장도 안 뛰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 죽은 사람은 눈이 어떻게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 눈 동공으로 밝은 전지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 예, 조르개가 쪽 동공이 오므려집니다. 그럼 그건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밝은 빛을 비춰도 이게 오므려지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망 확정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3시간, 4시간, 어떤 경우는 8시간 후에도 어떻게 살아난다는 그런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 예, 생명. 예.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을 미국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런데, 그 너무 어려우니까, 최근에 와서 그 명칭을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 하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고쳤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그 젊은 청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살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자동 소생 현상. 사실 자동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죽은 나사로에게 넣어주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야. 자동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자동이야. 자동. 자, 그래서 이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이 냉동, 여기 나온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일한 학자들이 냉동 생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름에 그 산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채집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지금 냉동칸에서 한번 얽혀보자. 그래서 녹이면 다시 살아나니까 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합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확인하고, 냉동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냉동칸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다.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냉동칸에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예, 아주 그냥. Rhanus sylvatica wood frogs. 저걸 보고 살았다고 한 사람 없죠?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Yeah, 심장도 안 뛰고. Their brains are flatlined. Yeah, 뇌파도 없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딱딱 소리야.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그래서 녹입니다. 자, 두 시간을 녹입니다. 이거를 고속 촬영을 해서 짧게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박수.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누구한테 박수 쳤어요? 개구리한테 박수 쳤죠? 예? 예? 그렇지. 야. 자, 박수를 금방 쳤는데 누구한테 쳤어? 개구리한테 쳐봐야 여러분한테 덕대가 하나도 없어. 바로 이 죽은 개구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 쳐줘. 개구리는 지재주로 지가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구리 보고 박수를 쳤으면 그 무슨 말과 같았냐면 이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린 컴퓨터를 보고 아이고 이제 방전됐네. 그리고 볼일 보고 와서 컴퓨터가 다시 켜지니까 아이고 컴퓨터님 켜져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사람이 충전을 뭐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헛발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에 달린 생명.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살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캐쌓고 이러다 보니 자꾸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시고 깨닫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젊어지기 시작하다가 보면 젊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병 같은 것쯤은 문제없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 아주 소동이 났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마약 사범은 무조건 사형이야.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37살 난 젊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냉동칸에 이제 시체를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24시간 후에라야만 시신을 인도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서류를 잘 해온 줄 알고 시신을 꺼내놨어. 그런데 서류를 가져온 서류를 검사하니까 이 서류가 영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에도 다시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왔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 저녁 다시 한 8시간 후에 이제 다시 그 8시간 동안 이제 그 시신이 뭐예요? 녹았겠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 이제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그 비닐을 백 안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얼굴에도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지퍼를 이렇게 내리니까 눈을 꿈벅꿈벅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요, 온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교수형을 쳐야 돼. 사형을 다시 해야 돼. 그것도 법적으로 곤란해. 왜? 사형은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냉동칸에 있는 동안 마약 한 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수파들은 그래도 다시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좀 이제 온건파들은 뭐예요? 그걸 왜 죽이냐? 사형은 집행했고, 그렇죠? 이미 의사가 뭐예요? 이 사람 사형 완료됐다고 서류에 다 하고 이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온 데모가 일어나고 난다. 죽이자. 안 된다. 이거는 알라 신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그래 가지고 막 그 민심이 반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이란의 그 최고 인만이 종교 최고 지도자도 나와서 아마도 알라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아직도 살아 있어. 자, 그래서 사람은 다시 생명이 돌아오면 소생할 수 있다. 그래놓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옛날부터.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좀비라고 불렀어요.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도로 살아나가지고, 시체를 갖다 버렸어. 살아나가지고. 이러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비 영화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좀비라는 것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비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 한국사에서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어. 그 왜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마 잘 안 살아난 것 같아. 예. 네. 네. 그 제가 왜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날까? 그걸 생각하다가 한번 이제 장례식에서 염을 하더라고, 염. 막 입안에도 뭐요? 그 뭐 가재 같은 걸 막 그 솜을 쳐놓고 코도 막 솜 쳐놓고 그 다음에 뭐 막 쉘에 막 모가지도 막 절대로 못 살아내게 해. 아시겠죠? 생명이 와도 살아날 수 없도록 해가지고 묻어놓으니 살아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야.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 생명은 나가기도 하고 뭐요? 나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나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요게 뭐가 있어요, 요게? 예, 네, 요거. 어, 뭐예요, 요거?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게? 참. 어쩜 그렇게 머리가 나빠? 저게 씨는 지금 뭐예요? 자, 이게 콩이라고 합시다, 콩. 콩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불러. 씨눈. 씨눈. 씨눈이 저게 뭐예요, 도대체? 예, 씨눈 안에 보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제 머리가 돌아왔네. 자, 씨눈. 유전자가 들어있어. 자, 이 유전자는 뭘 기다리고 있어?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란은 이 노른자에 있는 이 씨눈, 여기 보면,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다 꺼져서 지금 생명이 와서 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명이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살아나면 안 썩습니다. 부패가 안 돼요. 그러나 생명이 일단 나기만 나갔다 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 썩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죽었다 하면 그 죽는 순간부터 부패작용이 일어나기 시작. 그건 왜 그래요? 왜 생명이 있는 동안은 부패가 안 되는데 생명이 딱 끝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이 환경 안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뭐 사실 뭐 우리 코 속에 뭐 다 있어. 입 안에도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그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를 시키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딱 죽어버리면 뭐예요? 생명이 딱 없어지면 면역세포가 활동을 모든 유전자 다 꺼져버리니까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자 말자 부패 박테리아는 쫙 번식을 하기 시작해서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는 부패가 절대 되지 않아요. 뭐가 없어지면 생명이 나가버리면 부패가 시작돼요. 자, 기억하세요, 요거. 딱 기억하세요.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는다.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생명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을 때는 그건 죽은 것이다. 자,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살아있다, 손들. 네, 살아있다. 죽었다, 손들. 뭐, 그래요. 네. 자, 솔직히,
틀려도 괜찮아. 뭐 틀렸다고 여러분이 매를 맞을 것도 아니고,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는데. 예. 자, 그래서 아무 걱정 말고, 나는 계란은 살아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대부분. 예. 자. 그 이 손든 사람 지금 대부분인데, 이 손든 사람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 있어요. 썩어. 왜 썩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썩어요. 여러분 자꾸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고, 병아리 돼요. 되지만 생명이 오기 전에는 병아리가 안 됩니다. 생명이 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머리가 나쁘다 이 말이야. 그 얘기 다 해줬는데도 죽어야 썩는다는 거 얘기해줬는데도 계란 썩는 거 알면서도 또 살았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이란 게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지식을 딱 가지시면 그게 교통 정리가 딱 돼가지고 개통이 딱 서야 된다니까. 그럴 때 아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될 때 힘이 꽉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태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야. 계란 썩느냐 그러면 썩는다. 해놓고 또 그러면 살았냐 죽었냐? 살았다. 그러면 살은 거 썩느냐 안 썩냐? 살은 거 안 썩는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식이란 게. 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였어. 그러나 무엇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아, 모든 것을 진리에 어떻게 대입해보면 딱 논리가 올바로 서게 된다 이 말이.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25도에서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30도에서는 훨씬 더 빨리 썩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부패 박테리아들이 더 활발해지니까. 그렇죠? 32도에서는 30도보다 더 빨리 썩습니다. 34도 더 빨리 썩어요. 36도 후딱 썩어요. 37도 금방 썩어. 점점 더 빨리 썩어요. 뭐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빨리 썩습니다.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8도. 왜 안 썩어요? 안 썩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뭐가 들어오면 안 썩는다? 생명이 들어오면 안 썩는다 이 말이야. 38도가 딱 되면 생명이 쫙 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4일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38도에서. 이거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죠. 25도에서 썩던 것이 38도에 안 썩는 거야.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 거야. 이거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요.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계란이 20일이 지나도 안 썩으니 기적이 아니오. 기적이지.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생명은. 생명은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갑니다. 네. 25도에서 썩으면 38도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썩어버려야지 그냥. 안 썩어. 그리고 21일째가 되면 뭐라 그래? 삐약! 그런다고. 이건 더 큰 기적이지? 계란이 세상에 병아리가 돼버렸어.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할 수도 뭐예요? 있는데, 여러분, 병 하나 진짜로 세 발에 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이런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뭐예요? 캬, 맞다. 그렇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여러분이 그 생명을 더 확실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적정 온도가 필요해요. 적정 온도가 필요해요. 적정 온도가 안 되면은 생명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계란은 38도냐 하면 38도냐 하면 지금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가면서 뭐가 있어 없어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암탉의 날개 밑에서 엄마의 체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깃털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의 체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만약 38도가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병아리는 추워서 죽어요. 38도가 안 되면 생명이 떠나버려. 그래서 죽어. 왜? 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계란은 자체 내에서 자기 체온을 유지할 도리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아리가 방금 태어나면, 이렇게 빨리 깃털이 말라야 돼. 그래서 어미가 다 품어가지고 38도로 깃털을 말려주고 공기를 통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병아리가 나와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생명이 올 수 있는 기본적 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생명이 옵니다. 아시겠죠? 기본 여건을 맞추기 전에는 생명이 와봐야 뭐요? 이게 병아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25도에서는 병아리가 못 살아. 너무 추웠어. 그래서 다 완전히 병아리 깃털도 만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25도에서도 10도에서도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이도 찍어먹고. 그래서 생명이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올바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본 여건 때문에 옷을 입었다가 뭐 반소매를 입었다가 긴 소매를 입었다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 자꾸 면역력이 떨어져. 왜? 생명이 유전자에 왕성하게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면역력이 상당히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걸로 약해지면
가능하면 자꾸 추워요. 그래서 자꾸 체온을 어떻게 예, 정상으로 유지해서 생명을 받도록 하려고 암 환자들은 추위를 많이 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유전자가 자꾸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가 점점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추위를 그렇게 타지를 않게 된다. 다 희한하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뉴스타트를 해요? 그렇죠.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이 와서 너무 똑똑한데 이제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빨리 켜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갖춰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본 여건을 안 갖춰주고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자꾸 피우고 맨날 신경질 내고 이러면 그건 기본 여건이 잘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웃고 진선미를 알게 되고 강의도 듣고 건강식도 하고 예.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불고기 끝내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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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트 와가지고 불고기 먹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사실 불고기보다 더 맛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식으로 다 해주고 맑은 공기에 맑은 물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이 끝내주는 강의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할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을 다 맞춰주면 생명이 보고 이야 여건이 아주 뭐예요? 끝내주게 여건이 갖추어졌구나. 내가 생명을 왕창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를 켜서 얘들을 다 치유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래서 뉴스타트로 기본적 여건을 잘 갖추셔서 생명으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와!